시야 야 하고 있는 장면을 위해서 제가 왔거든요. 저는 아웃사이드에다 맞춰 놨었습니다. 자, 치아가 보여야 돼. 잠깐 복사해 놔. 치아가 그냥 오토끼, 토끼 이빨. 기본 색깔. 예, 물론 이제 선두께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선을 빼고 하얗게만 보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혓바닥. 혓바닥은 이 친구 깨운다며요, 이렇게요. 너 지금 혓바닥 마냥 좀 해봐. 선 역시 빼고 색깔은 약간 다르게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친구는 클리핑 마스크 쓰려고 지금 대기 중이에요. 카피, 컨트롤 F, 화면보다 최상위. 동시에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7. 이런 경우는 이제 파고 들어갔고 좀 없네요. 선은 어디 갔지? 예, 바로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전환. 예, 그냥 선을 붙이셔도 되긴 해요. 붙이셔도 되는데 마스크는 색깔이 없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색깔이 없습니다. 맨 위에 있는 애, 걔를 말합니다. 자, 각자 선택해서 여기 특히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찍으면 얘에 대해서, 얘를 찍으면 얘에 대해서, 얘를 찍으면 얘에 대해서 보여줘서 필요하시다면은 각각 다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선이 어떻게 돼 있어? 바깥으로 돼 있지? 그래? 안쪽으로 하면 안 될까? 안쪽, 인사이드. 이런 경우는, 화면상에서는 애들을 막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일부 일부를 좀 다르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예, 그냥 보통 이러한 형상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그 컨트롤 F를 제가 안 써서 그래요. 컨트롤 F.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죠. 자, 여기서 야라고 하고 있는데 옥토끼 같이 좀 보이게 좀돼 있고 이렇게. 시야. 유 아니면 넓게 Alt 누르면서 여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조합이 많이 돼 있죠. 조합이 좀 많죠. 외곽의 테두리를 보여주려고 얘는 들어갔다 보니까. 옥토끼 이빨. 청소를 안 해서 약간 청소, 네, 치아를 좀잘 관리를 못해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입을, 눈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방법으로 보여드렸던 방법입니다. 선이 빠지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선을 꼭 컨트롤 F, 맨 마지막에 있는 애를 덮어주는데 선이 좀 빠져있는, 선만 남아있는 상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다 그냥 그리시는 분들 많아요. 자, 제가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가장 편한, 나는 이게 편한데요? 이게 저는 편해요 하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맨 위에 선이 덮고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 단 움직이면 좀 탄로가 나겠네요. 마스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야, 너도 혀 내려봐. 이거 안 돼.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됐나? 오, 이거는.
마찬가지. 자, 여기서 누굴 데려갈까? 지금 막 고민 중입니다. 스카우트. 저를 데려가세요. 아, 그래. 너, 그래. 자, 이제 지금 이제 요 장면은 이거였죠? 요거였는데, 뭐. 같은 방법으로, 모양을 좀 달리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틀에 맞게 짜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복사. 치아를 드러내겠다. 복사한 거니까. 이 친구가 토끼인지 강아지인지 좀 헷갈리네. 누런이를 갖고 있는. 혓바닥. 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컨트롤 F로 덮어봤고요. 컨트롤 7. 어우, 여기 주의할 게, 콧잔등이 있는 애는 잠궈놓고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 7. 그렇지. 치아는? 잠깐만. 치아는 없어도 될것 같은데? 야, 옆에. 아니, 외곽에 테두리가 얘처럼 들어가야지. 아, 진작 얘기하지. 찾아 들어가서 복사했던 애를 컨트롤 F. 어때요? 야! 네. 자, 복잡해 보이지만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야! 치아. 여기 모서리?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잖아. 검은 화살표. 그렇지. 야. 자, 이제 드디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쟤를 보시고. 눈동자 돌아갈 일은 없으니까. 치아 모양이 아주 느낌 너무 좋아요. 근데 아주 복합적이죠? 화면 속에는. 더블 클릭. 이렇게 잡히면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더블 클릭. 그리고 꼭 보시기 바래요. 여기는 어떤 구조를 띄고 있는지. 더블 클릭. 여, 너좀 내려라. 좀 옆으로 퍼지고. 야, 그리고 너 이렇게 해주면 안 돼? Alt 키로 복사해 볼게요. 자, 원한다면 이렇게 예. 어때요? 야! 예, 야라고 하기엔 좀 어색한데요. 네, 클리핑 마스크 안에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원하는 변화를 더블 클릭을 많이 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극강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 있습니다. 야, 저기 혓바닥은 좀 올리고, 그렇지. 치아 옆으로 좀 퍼지게. 윗입술은 옥토끼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면 안 돼? 나가시게 되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꼭 더블 클릭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야, 상당히 많이 깊이 들어가 있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 이거 아이고 너무 벌렸다. 조금 이렇게. 그래, 치아 뒤에 혀가 있는 거 맞지? 맞다. 고춧가루 낀 것처럼 하면 안 될까? 아니, 고춧가루 낀 것처럼 하면 안 돼. 뭐가 안 돼? 금 물고 있는 것처럼 할까? 안될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입 안에 알약을 물고 있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복제해서 걸쳐본 거예요. 뭐 사탕 없어? 사탕은 아니지만 더블 클릭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애들이 잡혀서 조금만 변화를 줘 보세요. 나 이거 오렌지야. 오, 오렌지. 예, 오렌지. 괜히 제가 오렌지를 넣어봤네요. 더블 클릭, 당사자, 결국 잡힙니다. 그래, 또 빼자. 복제도 가능하고요. 저, 됐습니다.
화난 얼굴을 어떻게 하지? 화난 얼굴 눈 크게 하면 되지. 얘 화난 얼굴이야? 물어봐야지. 평소잖아. 만든 거는 있어? 심볼. 얘가 화나네요. 이게 화나네요? 엉뚱한 걸 복제했네요. 화나면 눈이 커져야 되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심볼들끼리는 같은 위치에 좌표를 서로 공유합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눈알 좀 빌려주세요. 눈이요?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컨트롤 Y 눌러보시면 나오잖아요. 이건 건들지 마시고요. 요거 하나만 복사해 주세요. 이 눈알도 여러분 원하신다면 눈알 이렇게 해서 현재 장소에서도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있었어야지. 뒤늦게 할 수도 있다 이거. 저는 귀찮아서 그냥 복사만 할게요. 복사한 다음에 우리 동네로 왔습니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 찾아왔어요. 이거면 어떡해요? 근데 좌표가 같은 거니까 그냥 써. 컨트롤 F. 여기서도 컨트롤 F를 써보네. 같은 좌표를 기억한단 말이야. 거기도 우리 여러분 뭐 지도에 있는 좌표를 기억하듯이. 복사해서 붙이면 최강인데. 근데 뭐가 틀리니? 일단 빈 곳을 찍고 나가셔야 되겠고. 일단은 좀 바꿔놓기나 해봐. 얘랑 얘, 니네 둘 누구니? 저희 둘은 눈 평소인데요. 아따. 그러면 리플레이스를 가서 화난 애가 누구야? 접니다. 좀 크게 나온 것 같은데? 평소로 하나 바꿔볼게요. 평소가 누구야? 접니다. 이걸 이제 눌러주는 거죠. 약간 떴구나. 네, 함부로 지우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좌표의 변동은 있었는데요. 저기 화난 눈 크게 한120% 크게 하면 안 될까? 120%는 내가 못 맞추는데. 120%라. 스케일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선택해 놓고 여기서 직접 쓰시면 됩니다. 120 엔터. 커졌네. 빈 곳. 딴 애랑 좀 비교해 볼게요. 화난 애가 둘이 제가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눈이 커졌어요. 눈이 엄청 커졌어요.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더블 클릭해서 야 눈썹 좀 올려라. 여기 잠가놨네. 제가 여기 좀 잠가놨던 것 같아요. 좀 띄워 띄워 띄워. 그래. 눈높이 옆에 맞춰, 맞춰. 그래. 그 정도면 될것 같아. 같이 올라와. 코 올려. 현장에서. 잠궈놨으니까 컨트롤 알트 2. 돌리지 말고. 이거는 저 지난번 일러스트 첫차 버전에 좀, 코는 크게. 코만 120%. 더블 클릭. 너만? 너만. 그렇지. 더블 클릭. 뭐, 제도하듯이는 아닌데, 여기 같은 비율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엔터. 혹은 맨 밑에. 오케이. 현장에서 직접 옆 동료의 모양을 보면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색다르게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화날 때는 또 이렇게 밑에가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사람이 좀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만든 애들은요, 낭중에 어떤 캐릭터나 이런 대상이 와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심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린 이유가 확장성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난이라는 만화하면 누구죠? 명탐정인가요? 미래소년 코난인가요? 명탐정 코난. 예? 미래소년 코난도 있어요. 자, 얼굴이 거의 비슷한 것 같잖아요. 막 눈, 코, 눈, 코, 입.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건 나무인간이에요. 나무인간. 나무인간? 너 아까 크기 느리는 거 다시 한번 해봐. 딱 잡고 막 느리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느리는 거야. Alt키 누르면서 하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가운데 기준. 근데 여기 크기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비율에 따라서. 오, 비율에 따라서. 딱 잡고 이 스케일 도구를 더블 클릭해주면 몇 프로? 120. 아니, 110 정도. 별 차이 안 날 텐데. 미리 보고 한번 해봐. 프리뷰. 요 정도인데. 어때? 괜찮겠어? 괜찮네. 오케이. 이게 이제 얘가 하는 일반적인 비율로 하는 방법이고요. 또는 두 개의 점을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스케일의 단축키 S를 이용해서 S? 어, S 눌러봐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다시 하얀 화살표한테 부탁할게요. 미안한데 윗부분만 위 이 두 개의 점을 이렇게 드래그 하듯이 그렇지. S 스케일?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아니 위 두 개의 점만 나도 이쪽 좀 건 그래 니네 둘도 내가 네가 원한다면 너랑 밑에 있는 애 이렇게 드래그해서 S 자 이거는 좀 이상한 뭐 쭉정이 같이 보였네 쭉정이죠 아, 점 하나 갖고는 좀 그런데 점 두 개 정도는 이렇게 조절해서 스케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중심은 이제 보통 지정한 걸 기준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두 개의 버텍스 점과 점 사이가 잡히기도 합니다. 뭐 클릭에서도 위치를 잡아줄 수도 있는데 보통 가운데를 기준으로 많이 해주죠. 저 이게 뭐야? 얘는 지금 급조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호 급조해서 만드는 건 진짜 힘든데 하얀 화살표는 아치 턱 정도는 좀 네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하얀 화살표 할 일 무지 많습니다. 요 위는 둥글게 해줄게. 펜툴 쓰지 말고. 오, 그래. 그 정도면 되겠다. 아래는 약간 덜 둥글게 한번 해줘. 덜 둥글다는 건 요 정도를 말하는 거야? 오, 그 정도면 되겠다. 위는 엄청 많이 해놨네. 이게 부품을 갖다가, 이거는 눈에 보이는 썸네일 뷰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품을 가다가요, 가져다가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얼굴이라고 등록하지 그랬냐. 아, 그건 나중에 해보고. 일단, 그래. 그 다음에 입은 조금 너는, 이런 거 한번 갖다 써봐. 곰 같은데요? 왜, 난 곰이야, 곰. 왜 반대쪽은 안 그려? 왜 그래요? 반전시켜야지. 크게, 저기 한 120, 130. 내 느낌대로 하는 게 더 좋은데, 원래는. 여기 유니폼, 일정한 비율 유지. 130? 130. 미리 보기. 이거 체크돼 있지? 한번 봐봐. 눈 큰 곰. 오. 제가 이 왜 심볼의 개념을 좀 보여드렸냐면, 이거 보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얘도 부탁해. 스케일, 같은 비율. 얘기 안 해도 앞에 값을 기억하네. 땡큐지. 오케이. 딱 찍고 마.
리플렉트. 이거 초창기 때 제가 보여드렸었죠. 반대쪽에 돌리는 거예요. 요거 요거. 기준은 요 정도 어때? 이 세로의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리플렉트입니다. 자, 리플렉트 잘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캐릭터가 금방 나옵니다. 심볼만 있으면. 야, 너 있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 정도? 그렇지. 여기 기준으로 그냥 보자. Alt. 빼기처럼 보이지만 Alt 누르면서 클릭. 너는 뭐니? 리플렉트. 미리 보기를 해놨다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다 껐다. 봤다 껐다. 미리 보기 껐다. 미리 보기 껐다. 잘 봐. 이런 느낌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일단 OK다. 아, OK는 안 돼요. OK는 넘어가는 거고. 아, 지금 실수했습니다. 다시요. 리플렉트 센터. 원래 Alt를 누르면서 리플렉트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좀 착각해서요. 야, 너 검은 화살표. 리플렉트. Alt 누르면서 클릭. 예, 옵션 바에서 프리뷰를 누른 다음에 꼭 카피를 누르셔야 돼요. 카피. 자, 지금 보면은 얘도 같은 애입니다. 반대쪽이 있을 뿐. 반대쪽이 있을 뿐. 자, 이제 크기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까? 보면서 있었어야 돼. 70% 좀 줄여볼게요. 미리 보기, 껐다 켰다. 이리, 얼굴. 아, 그래. 그냥, 이렇게 하자. 나머지는 이제 자유롭게 배치하시면 돼요. 코가 올라가면 좀 귀엽게 보이죠? 내려가면 좀 묵툭하게 어른처럼 보이는데. 얘, 너는 뭐 캐릭터가 뭐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만든다고 하면서 저를 데려왔습니다. 자, 어떻게 표정은 많이 있니? 많이 있어요. 일단 무슨 표정 짓까? 눈 찌푸림. 어때요? 그 다음에 너는 방금 그 화난 느낌 너무 좋더라. 야! 예, 어때요? 확장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얼굴을 지금 안 만들고 시도했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얼굴 표정들이 좀 만들어지면은요. 아, 이거 버리긴 너무 아깝지만 금방 만들 수 있는 거라. 너무 그랬나? 이 얼굴 표정들도요. 보셔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화났을 때, 뭐 찡그렸을 때, 그 다음에 야 했을 때, 웃을 때, 얘는 웃는 게 없네. 애가 웃는 게 없네. 선으로 테두리 이렇게 윗부분 둥글게 보이는 그 웃는 표정을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옆 동네에서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아, 예, 맞아요, 맞아. 요거, 그래요. 잠깐 빌려올게요. 아니, 여러분도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저기, 죄송한데, 웃는 표정이 왜 없나요? 세상에 웃을 일이 없어서? No. 표정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캐릭터를 만드시면 좋아요. 아, 요거는 계속 반복일 뿐입니다. 가장 무난해 보이는, 얘가 제일 비슷한 것 같은데, 눈 감은 애인데, 웃는 거로 금방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여기, 눈 감은 애는, 얘네, 여기 자고 있는 애. 얘를 좀 가져다가, 이 동네 밑에다가, 복사해줘. 그렇죠. 지금 보이는 이 친구를 얘죠, 얘. 듀플리케이트. 이거는 어차피 같은 짝으로 옆으로 옮겨 나올게요. 더블 클릭. 야, 왜요? 너 저기 아까 그거 어떻게 했냐? 이렇게 펜툴로 그린 것처럼. 아, 펜툴로 그린 게 아니라 스트로크.
아니면 여기도 있네요. 여기 널려 있어요. 여기 널려 있는 애입니다. 존도요? 아, 네가 웃는 거지. 위트 프로파일. 좀 선두께 좀 줄여봐라. 줄여봤습니다. 선두께가 좀 줄어들어야지 잘못하면 거머리 같이 보여. 아, 그래, 그만, 그만. 나가봐. 예, 거저 만들었습니다. 거저. 예, 웃는 느낌이 좀 들진 않긴 한데, 이렇게. 거저 만들었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뭐 표정을 연구하셔가지고요, 좀 만들어 보시되, 자, 지금 방해가 되는 녀석들 잠깐 잠궈주고 컨트롤 2, 친구들도 잠궈주겠고요, 컨트롤 2입니다. 너, 그렇지. 감이 아니라 넌 웃는 걸로 바꾸자. 아, 이거는 반대로 뒤집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자, 여기 짝짝이 저는 보이는데. 자, 여러분한테 마지막 이론, 익스팬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익스팬드라, 여러분들이 물체를 보시는 그림과 컨트롤 Y로 보고 있는 이 느낌은 뼈대로 보고 있는 그냥 일반 선일 뿐인데, 우리 눈에는 좀 독특하게 좀 보여지고 있죠. 예, 오브젝트 메뉴에 보시면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익스팬드 혹은 익스팬드 어피어런스. 이게 활성화 안 되면 이걸 한번 거치고 가면 좋은데, 어피어런스라는 뜻이 보이는 대로, 그 보이는 형태를 말하고요. 보이는 형태대로 깨준다. 익스팬드 확장. 확장 기능으로 깨준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글씨도 원래는 살아남지 못해요. 저 지금 보고 있는 이 친구인데, 제가, 아까 눈 표시한다고 요걸 했더랬죠. 자, 지금은 요렇게 보이지만, 실제 아웃라인 뷰, 컨트롤 Y를 눌러보면 그냥 요런 것뿐이에요.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개체를 보이는 대로 그냥 무작정, 무서운 말이에요. 일로 와봐. 야, 나 한번 고쳤다가 봐. 왜요? 우리 형님 바쁘거든? 너 보이는 대로, 자, 오브젝트에 가서 expand appearance. 자, outline view로 봐봐. 어? 왜 이렇게 보이죠? 아, 저는 그 선으로 살아남고 싶어요. 그러면 너한테는 제한밖에 없을 뿐이에요. 선. 어? 글씨도 가끔 깨서 막 잘라내기도 합니다. 무식한 애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응? 눌러보겠습니다. 그냥 OK만 누르시면 돼요. OK, 땡큐. 글씨가 아니에요. 잠깐, 이게 글씨 맞잖아요. 글씨 아니라니까. 너 이게 잡아 빼서 위로 올려봐봐. 너 로고 같은 거 만들다 보면 이런 거 많이, 여러분 이런 거본적 있지 않아요? 글씨를 그냥 보이는 대로, 막, 보이는 대로 무조건 그냥 깨버리는. 아, 이렇게 하면은 서체를 이렇게 변조를 하시면 저작권법에 좀 위반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이는 대로 깨버린 거였습니다. 아하, 무서운 친구군요. 익스팬드 혹은, 익스팬드 어피어런스 한번 거쳤다 가기. 아까 눈이 이렇게 짝짝이가 났던 이유가, 얘가 그냥 보이는 대로 막 그렸던 선이고요. 돌리면서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더블 클릭. 저너 완벽하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두께 좀 올려봐봐. 그래, 요 정도. 그래. 너펜 툴로 딴 것처럼 나타날 거니까 그렇다고 왼쪽을 따로 그리지 말고. 요 정도면은 웃고 있는 느낌이 좀 나올 것 같네요.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반짝짝이야.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유, 그냥 저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 그냥 일반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나가보겠습니다. 오, 정상됐네? 네, 숨겨진 이상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 돼서 이제 뭐 모양이 예, 그냥 평범하게 웃고 있는 이 표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막 웃고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부분에서 입, 야, 큰입 벌이면서 치아가 드러나는 그런 표정을 약간 환한 입에서 약간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심볼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면서 확장성이 아주 뛰어나지고 있고요. 아, 여기서 눈 하나를 좀 빌려서 안쪽에 하얀 것만 좀 빌려오겠습니다. 저기 좀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냥 건들지 말고 가요. 네. 근데 언제부터 이코 언덕에 이런 표시가 났지? 자, 들어가 봤고요. 컨트롤 그냥 V 할게요. 그냥 써도 될것 같은데. 얘가 눈에 띌지 안 띌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웃어서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과연 어떻게 뜰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까지 하고 눈을 빼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쪽 이 조그만한 얘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나오지 보이겠습니다. 예, 어떻게 느낌은 아시죠? 반대쪽에도 같은 애가 기다리고 있죠. 예. 보셔서 그냥 어떤 애를 쓸지를 하나 결정하신 다음에 위아래가 좀 낫다. 무섭게 보인다. 너무 무섭게 보인다. 예, 막 그냥 웃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중간한 가운데.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에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 예, 뭐그 간신 웃음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간신 웃음. 자, 그래서 여러 시리즈 표정을 클리핑 마스크, 그 다음에 뭐 복제, 제자리 붙이기 컨트롤 F. 네, 메롱 어때요? 메롱 혀 내밀고 있는 거. 혀를 길게 내밀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내밀 수 있는 거. 클리핑 마스크. 예. 거기까지 예, 이번 편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얼굴, 눈은 눈웃음 치면서 웃고 있는데 입은 그냥 침착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같이 포함을 시켜놓은 심볼들 중에 이제 차곡차곡 얼굴, 입, 예, 지금 가장 가까운 애를 또 응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요거 너는 이름이 뭐니? 입코 의였네요. 자, 여기 가장 무난해 보이는 애를 듀플리케이터를 해서 얘를 좀 듀플리케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롱 하는 걸로. 입을 오 하면서 메롱? 요게 좀 가까울까? 아, 찍고 듀플리케이트. 아, 이거 뒤에다 놔주면 분위기가 약간 비슷한 분위기인데, 너는 앞으로 메롱이야. 야, 메롱은, 자, 메롱 이름, 심볼 옵션을 가던가, 아니면 리스트로도 보여드렸었죠. 메롱. 클리핑 마스크 들어갑니다. 메롱. 자, 너 메롱 내가 선물해줄게. 오케이, 땡큐. 누가 메롱이니? 제가 메롱인데요. 지금은 못 느끼게 이제 바뀐 거예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넌 누구니? 저요? 메롱이잖아. 바꿨잖아, 방금. 아, 리플레이스로? 그렇지. 멀리 가지 말고,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면 옆에 것들이랑 비교 안 되고 얘만 보여요. 그러니까, 독서실 말고, 현재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도서관처럼 찾아가서 얘를 더블클릭해주면 똑같이 메롱 안에 있는 겁니다. 메롱. 자, 일단은 입이 제가 이렇게 놨는데 펜툴을 써서 메롱과 뭐 웃는 거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만 하얀색 화살표 너좀한번더 부탁한다.
혀가 보이기에는 이점 둘이, 점 둘만 선택한 거예요. S, 스케일. 한국어로 돼 있으면 스케일이 안 통합니다. 영어 키보드에다 놓고, 이렇게 하얀 화살표로, 이렇게 시프트 누르면서, S, 그렇지, 약간. 좀 내리자. 내릴까? 그럼 혀가 나올 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크게 뽑았나? 그러게요. 크게 뽑은 것 같기도 하고.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메롱했을 때 어떤 표정이 나올지. 자, 일단 그래요. 일단 모두 컨트롤 A, 컨트롤 2, 잠그기. 이거 잠궈주세요. 혀는 그 네모난 걸로 해서 이렇게 메롱. 색깔은 이 동네에서 얘한테 부탁했지. 아, 여기 이거. 예, 요거. 혀에 색깔이 없는데. 일단 옆 동네 잠깐 가봤고요. 아저씨, 요것만 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조심해. 막 건들면 안 돼. 잠깐 복사. 나가보고요. 이게 다 잠궈 놓았고, 잠궈 놓은 애가, 드디어 왔네요. 컨트롤 V. 야, 너, 스포이드. 영어로는 아이드로프라고 합니다. 단축키 I. 그래, 그렇게. 색상을 그대로 따라가죠? 형태를 그냥 그대로, 순간 그냥 변조를 해버리네요. 자, 됐습니다. 미리 이제 뽑아놓고 해주면 좋은데. 자, 혀 끝에 아니면 그냥 딱 눌러서 다 해도 될것 같은데요. 요 기호가 보일 때 이렇게 해주시면 메롱을 아주 쉽게. 메롱. 자, 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클리핑 마스크 쓰려고 합니다. 혀 가운데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너 저기 색깔 요걸로 하지 그래. 아니, 나 기본으로 해줘. 요거는 없애야 돼. 혀 안에 라인을 그리려고 해요. 근데 검은 색깔로 하니까 너무 좀 색깔이 좀안 맞죠? 야, 검은 선으로 하면 어떡해. 쏘리.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그냥 뽑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아, 나 이렇게 말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클릭. 색깔은 그대로잖아. 어떻게? 그냥 뽑으면 이렇게 스타일대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꿔도 되긴 하겠다. 이렇게 바꿔도 되긴 하겠다. 하고 난 다음. 이거보단 좀 진해야 돼. 컬러 피커에서 컬러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안쪽 라인. 오, 그렇지. 그 정도로. 네, 들어가서 혀 끝에 메롱 해서 혀 가운데 보면 말리는 부분 있잖아요. 말리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지. 예, 뭔, 어떤, 그렇지. 예. 예, 끝에는 너무 딱딱하지 않아? 잘린 것 같으니까. 둥근 게 어딨나? 이거 눌러보면 둥근 걸 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센터? 센터로 해야지. 한쪽에 다쳤을 때 아니면 얘네들 활성화 안 돼. 그래. 혓바닥, 그렇지. 혓바닥 하나 만들었습니다. 메롱. 약 올리는 것 같은. 좀 잡고 좀 내려가야 돼. 여기까지는 안 나올 예정인데, 혀를 여기까지 꺼낸 걸로 보겠습니다. 일단 그룹. 너는 맨 밑으로 내려가 봐.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 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꾸밀 수도 있거든요. 이,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렇게 잘때 보면 혀를 내밀고 자는 그런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유튜브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아, 그런 느낌 나와야 된다면, 얘를 잠깐 응용해 보세요. 자, 얘 깨워줘야 되겠다. 일어나봐. 너, 움직이지 마. 잠깐 나한테 복사해 주면 안 될까? 컨트롤 C, 예.
그럼 컨트롤 C를 해봤고, 아이, 나 건들지 말라니까. 미안, 미안. 내가 잠깐 줄게. 컨트롤 F. 컨트롤 F 많이 쓰네. 눈에 띄라고 노랗게 보여드릴게요. 오, 파랗게. 오, 아, 그래. 봐줄만 해요. 자, 혀를 이 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안쪽으로 좀 끊어볼게요. 지우개를 이럴 땐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우개. 지우개 쓰면 곡선이 휘어지는구나. 너 저기 선 자르는 건 가위만 한게 없어. 시서스. 그래. 여기 범위 내에 일찍 자르, 빨리 바짝 자른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야, 이거 버리라. 아, 예. 제가 클리핑 마스크 하려고 하는 거를 이 지붕을 좀 기반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 저기 펜톨, 너 잠깐만 도와줘봐. 너이 끝에 갖다 대면 얘 선택한 다음에 애들 연결해준 조인 표시가 이거라며. 예, 맞아요. 펜톨 밑에 슬래시 모양이 보이면 이거는 연결해서 혀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웃라인 뷰, 컨트롤 Y. 아, 아웃라인 뷰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트레이싱 작업, 스케치하고 할 때도 이 아웃라인 작업을 이렇게 좀 써요. 다 끝났어. 일어나 봐. 컨트롤 Y. 색상 바꿔봐. 선은 일부를 못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자, 이게 뭐야? 건들지 말고 얘 위에 있는 너잖아. 맞아. 혓바닥이랑 너를 동시에 지정한 다음에 네가 위에 있는 파란 색깔이잖아. 컨트롤 7. 한 단계 내려가라. 클리핑 마스크 작업 한 겁니다. 그래서 메롱. 야, 이거 쉬울 줄 알았는데 또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혀 안쪽으로 들여봐봐. 이렇게 귀엽게 메롱한 표시. 아니, 혀더 빼봐. 너무 많이 빼면 안 되는데. 더블 클릭. 더. 아이, 더 빼면 이렇게 잘리잖아. 클리핑 마스크의 범위 밖으로 넘어가면 잘려 보일 수가 있어요. 아이, 그러면 수정해 주면 되지. 일러스트는 수정 다 한다며. 미안, 미안. 잘려 보이잖아. 아이. 하얀색 화살표. 너, 저, 조금만 이렇게 잡아 빼면 어때? 네, 이, 저기, 여기 보이는 애는요, 직접 수정은 안 되지만, 찾아 들어가서, 찾아갈 때는 검은 화살표가 제일 잘 통해요. 들어가 봐. 하얀 화살표, A. 여기 조금 내려봐, 선분은. 아, 그래, 거기까지. 혀더 내밀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더 빼봐. 그래, 그렇게. 혹시, 오뚜기라는 상표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혀를 막, 이런 거 있죠? 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각도로 막 휘고, 입술을 막 깎는 듯한 모양. 아, 이게 진작이면 빼지. 아까 자르지 말걸. 아, 그러게. 예, 그 생각은 좀 못했네요. 자, 혀로 낼름. 두 개의 점. S. 너무 빼지 말고 요 정도만 잡아볼게요. 오늘은 좀 난이도가 있게 나가네요. 자, 됐어. 그만해. 자, 검은 화살표. 너 오뚜기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요런 거? 이렇게? 어때요? 저건 좀 이상하다. 괜찮아요? 예, 틀을 봐보세요. 요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보셔서 뭐, 들어가셔가지고. 얘는 근데 불쌍하게 클리핑 마스크는 기존에 있던 애들이 다 색깔이 빠져버려요. 보이는 거에, 안쪽에는 좀 보이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나가보고요. 컨트롤 Y. 그 범위 내에서 혹시 더 꾸미고 싶으시다면, 예, 클리핑 마스크 이제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너 저기, 너밖에 없잖아. 예, 그래서 조금 꼭 들어가서 꼭 하셔야 됩니다. 밖에서는 안 되고 있고요. 더블 클릭. 아, 이제 들어왔네요. 조금 뺄건 생각도 못 했네. 여기 좀 내려봐. 아, 예. 자, 된것 같습니다. 컨트롤 Y. 자, 해서 뭐, 혀를 어느 방향으로 혀를 칠지 모르겠지만, 최후의 순간에 얘까지 찾아가서, 오뚜기, 광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좀 이상한데.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에, 자, 이렇게 돌리지 말걸 그랬어요. 노. 최소 들어갔을 때 최소 9루까지는 잡히는데 너무 들어가면은 선까지 잡힐 수가 있어요. 너무 들어가서 선 따로 한 단계 나갈 때는 돌리지 말았어야 돼. 오케이, 그만하자. 그럴까? 더? 아니면 이렇게? 범위 안에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롱. 약 올리고 있습니다. 웃게 해도 나중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해서 재밌는 얼굴 표정, 컨트롤 Y가 이제 습관적으로 눌러지는 것 같아요. 혀좀 컸으면 좋겠다. 최후에 가서 그냥 크게 늘린 겁니다. 검은 화살표 Alt 아유 그만하자. 자, 눈물이 떨어진다거나 예 어쨌든 알아두세요. 뭐 여기 걸쳐서 뭔가 떨어지는 듯한 표현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 필요하시면 클리핑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라요. 자, 여기도 원한다면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일부만 보이게 꾸밀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이거는 모델은 어디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었냐면 예, 바로 여기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보시면 유사한 장면을 똑같이 묘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은 하나 남겨놓고 혓바닥이랑 비슷한 거예요, 원리는. 그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 자른 게 절대 아니라, 뭐, 어차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위에 쓸 감기 직전에, 뭐, 묘사 못할 건 아니니까, 예, 네, 거기까지 보여드리면서, 심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 정상적인 애를, 듀플리케이트, 막내니까, 그냥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게안 보이잖아. 미안. 모델 하나를 더. 그래도 전혀 상이한 애를 쓰는 것보다는 제일 가까운 애를 쓰는 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기, 얘가 이름 뭔지 아니? 평소 2. 예, 눈 슬쩍 감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지 리스트가 훨씬 낫네. 왜냐면 눈 슬쩍 감은 반눈, 눈 반뜬, 반뜬, 눈 반뜬. 아, 저눈 반뜬으로 바꿔달란다. 눈 반뜬. 바뀐 거고요. 자, 둘 중에 하나. 똑같은 애니까. 반 뜨야 되니까. 눈만 할까? 얘는 냅두고. 아, 그래. 이렇게 그려봐. 반 뜬.
요만큼만 보이게 색상은 최대한 유치한 컬러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얘를 복사하실 분들은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얘를 잠시 복사. 어쨌든 밑에 있는 그룹 덩어리와 컨트롤 7. 그죠? 이건 냅둔 거예요. 얘만 승부를 건 거예요. 저눈 밑에 따로 그려야 되는데? 아유, 잠깐 얘 잠가주고. 내가 방금 전에 복사했거든? 오늘의 키워드는 컨트롤 F네요. 오, 잘했어. 저 위에 이걸 내리지 말고, 하얀색 화살표 어디 갔노? 얘 줘요. 여기 얘 없애라. 얘도 없애고, 딜리트. 아, 예. 아니, 이것만 남기면 어떡해요?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예, 여기는, 기본 애들 중에서 테두리 색깔을 검게. 그래, 왜 그래요? 어때요? 그냥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대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느낌이 어느 정도 선두께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요 정도까지만 하자. 괜찮을까요? 그 정도가 좀눈반 감은 것 같지 않냐? 자, 그래서 요 애매해 보이는 뭐 여기 끝에는 둥글게 하는 거 잊지 말고, 오케이. 자, 빈 곳을 더블 클릭 나가 보겠습니다. 조금 올려야 될것 같은 느낌. 자, 올려야 된다면 손이 좀 많이 갈것 같은데, 어쨌든 더블 클릭. 뇌 올리면 또 여기 정도밖에 안 잡히거든요. 두칸 올렸어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요 정도? 두 개까지 하자. 그래야지 예쁠 것 같은데. 예, 잠궈놓고. 아웃라인 뷰. 아저씨, 얘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한 칸, 두 칸. 오, 좋아요. 좋아, 좋아. 더 이상은 뭐, 특별히 할 필요는 없어. 그럴까요? 그래. 근데 여기, 동그라미가, 안 보이잖아? 더블 클릭하면 해답이 나와요. 좁은데 많은 걸또 묘사하고 있는데. 에이, 하나만 해야 되겠다. 아, 그래. 조금 내려봐. 극한인 얘가 잡히면 가능하고요. 약간 짝짝이면 또 어때? 하나는 크고 작고. 억지로 크기를 줄인 거지. 비율로 줄인 게 아닌데. 아, 그래. 느낌 나온다. 자, 해서 좀 뭐랄까, 재밌게 묘사하다 보니까 얼굴은 좀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계속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심볼 활용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